학교 선정. 학교 선정을 하는 거를 이제 미리 먼저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뉴질랜드 조기약 단계별 준비 순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은 코비드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돼요. 예, 코비드 얘기 잠깐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해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확진자도 한국에서 좀 많이 늘고 있는데, 뉴질랜드도 이제 12월부터는 그렇게 돼요. 백신 접종률이 이제 90%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해서 이제 내년도 우리가 뉴질랜드에 왔을 때 생활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다시 또 락다운 뭐 이런 거될 거냐, 학교를 아무 문제 없이 갈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잡고 있어요. 2차 접종률. 12세 이상. 90% 이상 다 넘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서 내년에는 뭐,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래도 아주 뭐 국소적으로 그쪽 특별하게 많이 발생되는 지역만 뭐 이렇게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학교가 전체적으로 문 닫고 뭐 가게 문다 닫고, 그러니까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셧다운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는 한국에서는 이제 12세 이상은 백신 접종 증명서나 출발 전에 음성 결과서나 뭐 이런 몇 가지 서류를 조금 가지고 와서, 편하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지내시는 동안에, 이제 유학생들이라도 코로나 걸리더라도 뭐 검사 비용이라든가 치료 비용은 다 무료로 되거든요. 뉴질랜드 정부에서. 만약 아이들이 아프면 뭐 의료보험을 우리가 뭐 필수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외국인들은. 엄마 한 명하고 아이들 뭐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한 명이든 똑같아요. 1년에 한 55만 원짜리 유학생 의료보험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 치료는 유학생 의료보험으로 할 거고, 코로나 관련된 것들은 뉴질랜드 정부에서 다 무료로 하고, 외국인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도 뭐 코로나 상황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백신 파스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까지 접종을 한 경우에 여기는 전부 다 파이자만 현재 맞고 있는데요. 2차까지 접종을 한 경우에는 백신 파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뭐 단체 모임이라든지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뭐 이러는 경우에 내가 접종을 다 했다는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오히려 이제 뉴질랜드 사람들이 더 빨리 접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90% 이상 충분히 그러니까 모두 맞을 거고요. 현재는 12세 이상 또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12세는 접종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혹시? 엄마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지금 이제 아마 기존에 벌써 우리 제가 이메일도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뭐 첨부 파일이 좀 많았었는데, 이메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다시 카톡이나 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들이 이메일로 조기 유학 관련된 기본 정보 있잖아요. 뭐 이제 뭐 단계별로 뭘 해야 되는지, 뭐 조기 유학 비용이 얼마다, 이런 것들, 그런 파일을 저희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거 보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뉴질랜드 준비, 아이들 데리고 갈 준비는 이제 그거 자료를 좀 보셔도 되고요. 일단 뭐 지금 질문이 없으면 얼른 빨리빨리 간단하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뉴질랜드. 나서 이제 하시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뉴질랜드 학교 학년표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몇 학년이냐, 이거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학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여기는 만 5세 이상이면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한국 나이하고 한국 학년하고 여기 학년하고 한 1학년 정도가 차이 난다고 보시면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 6세 이상, 뭐 7세인 경우에 한국은 학교를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저희들은 만 5세에
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은 학년을 하나 높이는 게 되죠. 학년을 높여야 거죠.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학년이면은 여기로 오시면은 6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끊는 날짜가 있어요. 그게 보통 2월 말이나 3월 말 정도로 해가지고 그 끊는 날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내년에 6학년들은 2010년생이에요. 이 친구들은 여기 오면 인터미디어트 한 학년 위로 가서 이어 세븐이라는 학년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은 인터미디어트라는 학교에 세븐, 에잇 학년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칼리지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는 아 칼리지 중고등학교 5년제인데 이어 나인부터 이어 서틴 그 학년으로 간다고 그러고요. 칼리지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정도를 영어 공부 때문에 낮추는 것도 가능해요. 칼리지는 근데 이제 보통 이어 나인이나 이어 텐 주니어 세컨더리인데 중학교 2학년까지는 보통 학년을 낮추지 않고 한국에서 뭐 중학교 1학년이면 여기 이어 에잇 그러니까 이렇게 제 태어난 해대로 그대로 그냥 뉴질랜드 아이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그냥 학교에 입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질문이 있나요? 아, 제가 한 가지 요번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서 한 2년이나 3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면은 그 학년을 낮추기보다는 딱그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들어가시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초등학교냐 중학교냐인데 보통 학년을 낮추진 않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때쯤 오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유학한다라고 생각을 한 하시기 명? 때문에 그때는 학년을 좀 낮춰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1, 2년만 하고 한국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학년 몇 학년으로 입학할 건지도 저희들이랑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하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엄마가 선택하시면 돼요. 학년은 일단은 기준은 몇 년도생이냐, 생년월일에 따라서 제 나이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월이나 3월생 같은 경우에는 그위 학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밑에 학년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년, 그러니까 생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들하고 개별적으로 상담하셔가지고 학년을 이제 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조기 유학 준비하는 순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교를 이제 학년을 정했으면 학교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부분 이제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제가 조금 있다가 타우랑과 지도를 보면서 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요 이후에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조기 유학 준비하는 순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나면은 이 상담 신청서를 저희들이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그 수속 신청서에서 이제 학교 선정 그 단계가 따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정해지시면 저희가 이제 입학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속 신청서를 학교에다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나오고요. 그럼 그 입학 허가서를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그 입학 허가서와 함께 입학 고지서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교마다 이제 예치금을 받는 학교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 반에 한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예치금을 보통 한10%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치금이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학교 신청을 해놓고 입학 허가서를 수령하고도 아무 디파짓이 그러니까 예치금을 내지 않고 자리 확보가 가능한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4월 30일에 입국하는 것이 더 명확해지고 언제쯤 정확하게 입국할지 명확해지고 나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학비를 언제쯤은 송금을 하시는 게 좋은지 날짜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먼저 학비를 내야만 비자가 수속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에서 비자를 수속하고 뉴질랜드로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보통 관광 비자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학생 비자 수속하는 거는 요즘은 굉장히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불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비자를 한국에서
학비를 송금을 학교로 먼저 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비자 수속에 필요한 신체 검사를 하시면서 비자 수속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 비자 수속하고 나서 비자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르고 나서 비자가 나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출국 날짜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전을 하고 짐을 꾸리는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 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에 현지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우리가 렌트집 같은 걸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학교하고 비자가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출발하기 한달 전부터는 저희들이 타우랑가에 학교 근처에 엄마들이 뭐 500불, 600불짜리 주당 렌트비 정도 희망한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집을 찾아서 한국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랑 의논하면서 아, 이 집이 좋겠다, 이 집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보통은 다 렌트집 계약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에 입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입국하시면 저희들이 공항에서 이제 픽업해서 타우랑가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뭐 자동차 살림 사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입학하는 거뭐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그래서 현지에 이제 도착하시면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옆에서 붙어서 뭐 은행 계좌도 열어야 되고 전기전화 인터넷도 다 오픈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현지 정착 서비스 같은 것들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여기 뭐 질문이 있나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는 선택 기준에 대해서 타우랑가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아, 이거 키워놓고 할까요? 아예? 네. 코로나 검사는 다 무료고 네. 치료비 충분히 치료비도 다 저기 정부에서 다 내줄 겁니다. 네. 저희는 여기 뉴질랜드는 ACC라는 제도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여기서 나는 사고라든지 뭐 상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뭐큰 여기 병원으로 가시게 되면 다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비드 바이러스도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코비드 예방접종뿐만이 아니라 치료까지도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기 양사님이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통 오시면은 학생 보험을 들어요. 이제 학생 보험비가 보통 800불 정도 되니까 60에서 7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금 싼 거는 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시면 어머님하고 아이들이 전부 다 보험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어머님 이름 아래에 아이들은 다 무료로 보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서 병원에서 이제 아프거나 한게 나중에 다 이제 후불제로 해서 다 도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메디컬 부분으로는 정말 안전하십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제도가 잘돼 있죠. 그쵸? 외국 사람들이 뭐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다 그래도 다 무료로 다 고쳐주고요. 일단 외국인이라고 그래도 뭐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뭐 1년에 뭐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2인 가족이든 3인 가족이든 그러니까 성인 한 명하고 동반자녀 묶어서 이렇게 다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 뭐 병원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병원에 입원해서 보통 한 3박 4일 입원하면은 뭐한 3, 400만 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여기 네. 의료비도 비싸서. 근데 그런 비용을 다 보험사에서 다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병원도 뭐 종합병원이 있고 동네마다 작은 메디컬 센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거는 뭐 코로나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떤 상황이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우랑가 이게 지금 지도인데요. 아마 제가 이메일로 먼저 보내드린 거는 있을 텐데, 아, 좀 지도가 좀 작아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학교를 선정할 때이 부분을 저희가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각 가족별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가운데 보면은 제가 지금 커서가 지금 우리 컴퓨터 커서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요 지금 제가 움직이는 요쪽이 지금 저희 유학원이 요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마운트 망가누이 이쪽 산하고 바다 쪽까지 차로 15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바로 산 밑에 마운트 망가누이 이쪽에 동쪽 바닷가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보면 그린파크하고 서쪽 안쪽에 파이스파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도 유학원에서 거리는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15분, 서쪽으로 15분. 그래서 뭐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약 한 30분에서 45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이제 타우랑과 우리 시티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외곽에 이제 베이오 플랜티라는 그런 이제 다른 이제 큰 이제 도 개념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타우랑과 시티하고 크게 보면 마운트 파파모아. 이쪽이 파파모아 쪽이고요. 이쪽이 마운트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타우랑과 시티 쪽이냐 아니면 요 위쪽에 오트모타이하고 마투아 쪽이냐 마운트냐 아니면 파파모아 쪽이냐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한 네 지역 정도로 나눠 놓고 일단은 엄마하고 아이들이 어디서 좀 사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아이들 학교를 고르게 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여기 타우랑과 여기 시티 주변만 해도 세네 개가 되고요. 오트모타이 쪽에서도 네다섯 개가 돼요. 여기 초등학교가 마운트 쪽에도 마운트 초등학교 하나 있고 타하타이 코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테아카오키 파파모아가 있어요. 이쪽으로도 초등학교 세 개, 인터미디어트 하나, 칼리지 하나 해서 여기 쪽에서도 초중고가 다 가능하고요. 오트모타이 쪽으로 가도 초등학교 네 개, 인터미디어트 하나 칼리지 하나, 오트모타이 칼리지까지 여기도 초중고가 다 가능해요. 같은 동네에서. 마찬가지로 타우랑가도 유학원 주변으로 타우랑가 보이스, 걸스, 칼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세인트 메리스, 타우랑가 프라이머리 그래서 그린파크에서 이쪽으로도 한 네다섯 개가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그 다음에 타우랑가 인터미디어트, 7학년, 8학년 다니는 가장 큰 학교가 있고 칼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다섯 군데 정도 나뉜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오트모타이 지역, 그 다음에 파이스파 지역, 그 다음에 메인 시티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마운트로 가시게 되면 마운트 망가누이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파파모아가 있고요. 그래서 한 다섯 군데로 해서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엄마랑 의논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면은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학교를 도대체 이렇게 많은 학교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하냐인데요. 저희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닷가에서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떨어져서 사시고 싶은지 아니면은 유학원 근처에서 내가 힘들거나 통역이 필요하거나 늘 얼굴 보고 자주 방문하고 유학원을 자주 방문하고 유학원 근처에서 마음 편하게 좀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너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유학원 근처를 중점적으로 해서 집을 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먼저 질문을 먼저 드려요. 그래서 일단 저희 유학원 근처로 집을 정하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하는 게 보통 이제 시티 지역에 있는 학교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오트모이타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보고요. 왜냐하면 저희 유학원에서 오트모이타이 지역까지도 사실은 10분이면 가고요. 시티에 있는 학교들도 거의 다 10분이면은 저희 유학원에서 반경상 다 어디든지 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우랑아 지역의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시티 좀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식품점이라든지 미용실, 그 다음에 한국 정비소, 그 다음에 모든 학원들이 다 여기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점을 위해서 이제 타우랑아 지역에 많이 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독립적으로 저쪽 파파모아나 마운트 망가누이 쪽으로 가셔가지고 사시는 경우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안에 슈퍼마켓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러니까 타우랑아로 나오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안에서 생활이 다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이제 조금 뭐 몇 분 아니면은 바로 바닷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1, 2분 차로 가는 거리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 특히 아버님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에는 그런 마운트라든지 파파모아 지역을 이제 선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네. 뭐 읽어드리면 일단 이렇게 거주지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동네마다 약간의 렌트비 차이도 있어요. 집 보통 이제 우리 엄마들이 방 세 개짜리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방 그게 대부분인데 뭐 방 뭐 두 개짜리 아파트 같은 걸 구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동네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렌트비 차이 그 다음에 사립이냐 준사립 준사립 학교라는 건 베들레헴 칼리지와 와카네스 칼리지가 그 기독교하고 카톨릭 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사립, 사립은 ACG 타우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차이도 저희가 의논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 오트모타이 지역에 있는 나는 동네는 저기가 좋은데 좀 한국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많은 아니면 적은 뭐 규모가 크고 작은 학교를 고르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요. 학비는 뭐 1년에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천만 원이 안 되니까 다 학비는 다 똑같습니다. 사립하고 준사립을 빼고요. 공립학교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 내년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를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의 유학생부가 어떻게 돼 있느냐. 유학생부 매니저가 있고 이솔 영어 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영어 담당 선생님만 계시고 어떤 학교는 매니저하고 영어 담당 선생님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매니저 선생님이 이솔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비교를 할 거고요. 교실 형태도 요즘에는 뭐 오픈러닝이라고 해서 새로 짓는 교실은 두 개의 학급을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6학년을 같이 묶어서 한 교실에서 공부한다. 아니면 5학년, 6학년 다른 교실에서 공부한다. 아니면은 뭐 룸, 그러니까 15반하고 16반을 같이 큰 건물 안에 넣고 공부한다.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들의 바람하고 엄마가 어떤 학교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성격은 이렇다. 우리가 뉴질랜드에 와서 2년 동안 뭘 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들으면 학교를 어떻게 좀 한 두세 개 정도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초등학교가 한 15개 되니까 그래서 한 두세 개로 줄여놓고 거기서 또 좀 심도 있게 또 비교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선정하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학교가 큰 학교라든지 작은 학교라는 개념은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반이 4개 정도 이상 있으면 큰 학교로 보고요. 한 학년에 반이 2개 정도 있는 학교들을 작은 학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다른 분들도 뭐 질문할 틈이 없죠, 지금. 네. 질문 중간에 저희들이 말하는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네. 학교별로 네. 학비를 정리해 놓은 표 같은 게 있는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전반적인 걸 이야기해 주시면 될까요? 거의 초등학교 학비는 12,500에서 13,000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인터미디어트 공립 인터미디어트 우리 저희들이 따로 뭐 정리한 건 없어요. 각 학교 소개별로 보면 그 안에 들어 있고 학교별로 기준이 있으니까 인터미디어트 같은 경우는 그때 13,500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돼요. 공립 인터미디어트는 공립 칼리지는 16,500불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000만 원, 1,100만 원, 1,300만 원 고등학교 초중고는 이렇게 되고요. 베들레헴 칼리지는 이제 준사립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한 17,000불이니까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베들레헴 그 칼리지는 아쿠아이나스 칼리지 카톨릭 준사립인데 거기도 비슷해요. 1,3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유일하게 가장 비싼 학교가 ACG 타우랑가인데 사립학교예요. 아주 작은 이제 좀 사립학교인데 초등학생은 한 2,000만 원이고 중고등학생은 한 2,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의 학비예요. 그리고 내년도 학교 일정은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4월 30일 날 국경이 개방된다. 우리 이제 관광객들은 들어와라. 근데 유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고 그래서 5월, 6월, 7월 중에는 아마 입국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질랜드 학교는 4개 학교로 4개 학기가 있어요.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이렇게 있는데 1학기는 2월 1일 날, 2월 2일 날 이때 계약하고요. 10주 수업을 하고요. 11주 정확하게. 2학기가 5월 2일 날 시작해요. 2학기가 또 그래서 10주간 수업을 해요. 두 달 반. 2주 방학이 있고 텀 3, 3학기가 7월 25일 날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10주간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경 개방하고 나서 5월에서 7월 사이에 만약 국경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뉴질랜드 학교는 매주 월요일 날도 입학이 가능하고요. 우리 유학생들은 학비는 주당 계산을 해요. 1년에 40주 수업인데 내가 15주를 다닌다, 20주를 다닌다 그러면 그 학비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6월 25일 날 입학하든 7월 25일 날 3학기에 시작하는 날짜에 맞춰서 입학하든 그때 이제 각 가족별로 의논하면서 내가 학교 실제 다니는 기간 동안만 학비를 내게 됩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학비 차이가 뭔데요? 사립학교는 아까 초등학교가 2천만 원이고요. 중고등학생은 2,300만 원이에요. ACG 같은 경우에. 그럼 난 다르겠네. 공립학교는 아까 초등학교가 1,000만 원, 중고등학교가 1,200, 1,300뭐 이런 거거든요. 사립학교가 약 1,000만 원 정도 비싸요. 또 다른 질문 또 있나요? 제가 그러면 채팅창 질문을 좀 잠깐 볼까요? 엄마 아빠 영어 공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엄마 아빠 그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요. 엄마들은 1년 내내 뭐 파트타임 공부도 가능하고 영어 어학연수 가능하고 아빠도 뭐 랭귀지 스쿨이나 뭐 대학 같은 데 입학해가지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학비는 내시고 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될 때는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립과 사립의 차이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학교를 선정하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사립학교는 좀 작아요. 그리고 학생 수가 한 교실에 15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G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커리큘럼이 아니라 영국식 케임브리지 커리큘럼으로 해요. 그래서 약간 소규모 개인 맞춤형 사교육 같은 느낌이 강해요. ACG 네. 타워랑가는. 근데 이제 나머지 공립학교들은 이제 뉴질랜드 다 커리큘럼 다 똑같아요. 전국에서 공통된 커리큘럼, 뉴질랜드 커리큘럼 갖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립은 아무래도 이제 뭐 개인적인 맞춤 수업이 조금 강화된 작은 학교다. 일단 타우랑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토요올마이라고 전문대에 있는 영어 어학 연수 과정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입학 허가서를 받으실 경우에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다니시고 있는 곳에서 어학 연수를 할수 있는 그런 게 허락이 될 거예요. 그쪽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가능합니다. 공무원 어학연수 어학 연수 얘기하는 이게 거죠. 이제 네. 대학 부설 어학원 코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네. 입학 허가서를 저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유학 휴직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뭐 골프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뭐 엄마랑 아빠랑 오후 3시 이후에 매일 골프장 가서 놀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프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000불 정도 들죠. 회원비가. 그거는 어른들은 뭐 어른들은. 1년에 1,000만 원이면 아니 100만 원이면 뭐 1년 내내 치고요. 아이들은 10만 원만 주면 무료 레슨도 받고 뭐 골프장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면 여기 오시면은 이제 인터미디어트로 들어가서 7학년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보통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원하실 경우에 6학년일 때 6학년으로 이렇게 내려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국 교육청에서 이 뉴질랜드의 학년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학년을 비교해가지고 어느 학년을 하고 왔는지를 체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의 어학연수를 하고 갈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그 바로 정확한 학년에 맞춰서 학년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인터미디어트도 학년 담임제가 돼가지고 한 반에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보다 약간 성숙된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은 초등학교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학년이라고 7학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안 가지시고 편하게 들어가서 수업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영어 보충 수업도 역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거의 안 되고 여기에 거의 기초 없이 와도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서 수업 따라가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스포츠 활동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여기는 이제 클럽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클럽을 지원을 하는데 그 클럽에 드는 회원비가 1년에 뭐 1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제 팀 스포츠라든지 스포츠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국보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굉장히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학비 이외에 따로 지불하는 거죠. 따로 이제 클럽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름 스포츠, 겨울 스포츠 그래 학교 팀에 가입한 경우는 이거는 뭐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고요. 학교 안에 팀에 들어가는 거는요. 뭐 10불, 20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고 방과 후에 뭐 예를 들어 승마다 뭐 이런 거 개인적으로 뭐 축구팀에 들어가도 사실은 그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요. 굉장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비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스포츠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 뭐 이런 거는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이나 과학 과목들이 한국에 비해서 수준이 조금 낮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수학을 영어로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학의 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처음에 이제 수학 점수가 잘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저희 유학원 옆에 이 아카데미라고 해서 어학원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기 나라 그러니까 수학을 영어로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충 수업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적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시고요. 한국 가기 전에 한국 수학을 다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전혀 수학 부분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6개월 단기로 아이들 올수 있습니다. 따로 학생 비자만 받으면 3개월 이상 미만은 뭐 관광 비자로도 학교 다닐 수 있고요. 3개월 이상 되는 경우 6개월이든 9개월이든 뭐 아이들 학교에 학비를 낸 만큼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이어 6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그러면 만 10세가 넘었기 때문에 혼자서 올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만 10세 이상은 부모님 동반 없이 아이들 혼자 와서 유학할 수 있다. 기간은 뭐 3개월 이상, 뭐 6개월이든 9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다할수 있습니다. 혼자 오는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디언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가디언 역할을 하면서 홈스테이하고 학교하고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저 유충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저희 가디언 유학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가 오더라도 뭐 교복을 사는 거, 신발을 사는 거, 심지어는 아파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는 그런 지원까지 저희 유학원에서 다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보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제도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여기.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저 학년표에 봤지만 여기 인터미디어트 이어 세븐 나이예요. 그래서 이어 세븐에 가면은 사실 이제 혼자 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도 홈스테이 매니저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소개해 주는 뭐 한국인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 그다음에 다음에 또 뭐가 이제 제2 그 외국어? 제2외국어. 인터미디어트까지는 제2외국어 공부를 거의 안 하고요. 중국어만 조금 하는 학교가 있어요. 타우랑과 인터미디어트가 하고 있고요. 보통 제2외국어는 이제 고등학교 year 9, 한국어로 치면 중학교 2학년부터 제2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과외를 할수 있다는 게 아니고 아예 학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원에서 여기 나라 현지 영어 선생님 그다음에 뭐 한국 수학 선생님 또는 한국 영어 선생님들 다양한 선생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학교 가는 게 적응이 힘들 때뭐 라이팅이라든지 그램마라든지 이런 게 따라가기가 어려울 때 지원할 수 있는 거라든지 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NCA라고 해서 이제 학력 시험 같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페셜한 선생님들이라든지 아이들의 기호에 맞춰서 모든 그런 엑스트라 보충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유학생활은 보통 네. 초등학생들은 보통 평균 2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오면은 사실 한국 학교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 5년 이상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고1 때 오면은 이제 한국에서 고1이면은 여기도 고1 학년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적응하는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어가 안 되고 첫째.
둘째는 아까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되기 때문에 보통 고 1학년에 오면 영어 공부 때문에 한 학년을 낮춥니다. 그래서 이어 11이 아니고 이어 10학년으로 보통 낮춰서 1년은 영어 공부하고 나머지 3년 동안은 대학교 입학 자격 시험을 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후 3시에 학교 마치면 보통 뭐 합니까? 네, 보통 오후 3시에 마치면 이렇게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요. 저기 클럽에서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음악, 미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보통 6시나 7시 되면은 이제 집에 가죠. 그 기숙사가 있는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는 없고요. 다 이제 홈스테이를 하게 될 거예요. 한국인 집이냐, 학교에서 관리해 주는 뉴질랜드 집이냐 이런 거고요. 지금 가디언 비용 설명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유학 비용 할 때 같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디언 그 유학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코로나 생기면 뭐 검사 비용이나 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뉴질랜드에서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자가 치료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간호진들이 집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방문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학생 같은 경우에 네 살이 갈 수 있는 유치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20시간을 굉장히 소정의 비용을 내고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는 거의 무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예. 아 유치원 비용 제가 예 유치원 비용. 만 5세까지는 그 한 달에 한 9시부터 1시까지는 원래 이제 무료고요.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만 돈을 내면 돼요. 만 5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 4세, 5세 되기 5세 생일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한 달에 9시부터 5세 시까지 유치원에 맡긴다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30만 원 정도가 유치원비로 들어갈 거예요. 학교 안 가는 휴일에는 뭐 아이들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친구네 집에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뭐죠? 뭐 스포츠나 뭐 네, 여행 굉장히, 예, 할 거 많죠. 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같이 동반해서 오시는 경우에는 어머님은 아이들의 가디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9개월 동안 비지터 비자로 이제 여기 여행도 즐기면서 일단 9개월 비지터 비자를 받으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학 연수를 해가지고 이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비자도 저희들이 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조금 뭐 요거를 예. 어학연수 전환 다 해드리고 있고 네. 도시락 얘기 좀. 네, 도시락. 조금 저기 어머님들이 말해. 가장 좀 스트레스 받아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도시락인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요. 사실은 한국에처럼 싸는 게 아니고 삼각김밥이라든지 과일 하나라든지 뭐 과자 이 정도로 해서 도시락을 싸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도시락 싸는 아이디어들도 저희 웹사이트에 자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앤드류 선생님이 지금 채팅이 조금 밀려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개인 질문을 좀 저희들이 좀 소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엄마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뉴질랜드 유학 비용에 대해서 네네 유학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글씨가 좀 보이나요? 제가 아마 이메일로 보내드린 분들은 이미 갖고 계실 거예요. 이 표를 만약에 이 표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거 끝나고 나서 카톡이나 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첨부 파일이랑 좀 보내드릴게요. 아까 이제 비용 같은 건데 일단은 크게 보면 학비가 있고 왼쪽에 보면 월 기본 생활비 초기 정착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비자 신청 검사 비용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비는 아까 저희들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금 하나에 약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에요. 보통 초등학교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거의 비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어트가 아까 1100만 원 정도 선이라고 그랬고요.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 기본 생활비는 2-3인 기준으로 해서 4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4인 기준으로는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국 초기에는 차도 사셔야 되고 뭐 집도 이제 렌트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구나 가전 살림 장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해요.
차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가구 같은 경우에도 600에서 한 7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저희가 미리 4주 비용을 미리 내놔야 보증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게 한 200만 원 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학생 보험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내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가 310불 정도 들어가고요. 어머님 가디언 비자는 246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풀 메디컬은 이제 한국에서 보통 한 35만 원 선이면 그 풀 메디컬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 외에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비라든지 뭐 클럽 활동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렌트비가 요즘은 얼마나 정도 돼요? 평균 요즘은 600불, 주당 600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너무 저렴하거나 허름한 곳에 집은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어머님들이 사시기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깨끗한 데서 사셨다가 왔기 때문에 그 수준하고는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봤을 때 방 3개에서 4개 기준으로 해서 한 600불 정도. 그러면 50만 원. 한 달에 한 18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아마 기본적으로 아마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뉴질랜드 집값도 한국처럼 한 지난 2년 사이에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좀 렌트비가 예전에 한 2, 3년 전하고 조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아마 더 올랐을 테니까 좀 깨끗한 집에서 지내겠다 그러면 한 월 200 정도는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관리형 유학 비용 그 이제 홈스테이 하는 것도 잠깐만 짧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보통 그 유학생 학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혼자 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터미디어트니까요, 1,100만 원에서 이제 칼리지 1,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 가디언 관리형 유학이라고 해서 혼자 오는 학생들한테 처음에 이제 모든 정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고 처음 이제 초기 비용이 3천불이 들어갑니다. 6개월에 1,600개월. 그러니까 3천불이면 한 250만 원 정도가 되죠. 250만 원, 200만 원에서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6개월은 저희들이 2,000불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처음 1년은 5,000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해 2년째에는 6개월마다 2,000불입니다. 네. 그 아까 홈스테이 비용 얘기했나요? 아까 네. 이제 우리가 관리형 유학은 이제 학비하고 홈스테이 비용이 있잖아요. 네. 홈스테이 비용이 아마 내년에는 300불, 주당 300불 정도. 그래서 한 25만 원, 주당 25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네. 집 같은 경우는 주당 뭐 한 30만 원 안 되죠. 25만 원. 뉴질랜드 네. 집이면 그거를 1년치를 다 학교에다 먼저 내게 돼 있어요. 학비가 그러니까 1,300만 원. 뉴질랜드 집에서 하숙비가 1,000만 원. 그래서 2,300만 원 정도를 학교로 먼저 납부를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한국인 집에서 있겠다 그러면 학비만 한 학교로 입금하고 우리가 비자를 신청해요. 그 다음에 한국인 집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집 소개를 해드리면 한 달에 뭐 지금 440만 원 정도, 일주일에 4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를 뭐 한 달에, 그러니까 우리 홈스테이 집으로 이제 우리가 이체를 해주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 왔을 때는 저희가 보통 한국 홈스테이로 많이 권해드리고요. 거기서 조금 적응이 되고 나면은 이제 키위 홈스테이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적응이 되고 나면은 옮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올리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이게 그러면은 유학원이 이제 뭘 하느냐? 그러니까 가디언 혼자 홈스테이 하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유학원이 하는 서비스가 뭐냐? 이런 걸 궁금해하실 건데 그것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디언 수수료라는 게 생겨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뉴질랜드 달러 3,000불 6개월치 내고 그 다음에 6개월당 2,000불씩 이제 연장 계약하시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머님이나 그러니까 부모님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 그게 가디언 관리형이죠. 네.
지금 질문은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고 있죠? 지금은 질문이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 했으니까 유학은 장점이 되셨네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왜 다우랑으로 오시는가에 대해서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줌 자료에서 준자를. 아까 우리가 정착 서비스 이 부분 좀더 얘기할까? 네. PDF로 안돼 있구나. 예, 일단 뉴질랜드 입국 전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입학 수속을 도와드려야죠. 입학 허가서를 받고 고지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학비 내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비자 수속 해드리고요. 그동안에 이제 렌트집, 그러니까 비자 수속 기간 동안에 렌트집을 찾아드리고 그다음에 부동산하고 이제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보증금 내시고 이제 집 계약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 계약이 끝나고 나면 또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뭐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 인터넷 등을 전부 연결을 신청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 도착하셨을 때 바로 생활이 가능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생활 지원까지 입국 전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초기 이제 입국한 뒤에 저희들이 공항에서 픽업해서 내려와서 휴대폰, 보험, 뭐 은행, 뭐 자동차도 사야 되고 가전가구, 살림살이, 뭐 여러 가지 시내 운전 연수도 해야 되고요. 운전 면허증도 다시 한국 면허증 갖고 오시면 뉴질랜드 운전 면허증으로 바꿔줄 거고 학교 입학 준비, 교복도 사야 될 거고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 학원 수업, 뭐, 랭귀지 스쿨 간다, 아니면 방과 후에 우리 타우랑 아카데미 수업 듣는다.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한달 이내에,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좀 보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류 기간 내내 학교 생활, 뭐, 그러면 병원 지원, 그 다음에 뭐, 과외, 뭐, 방과 후에 우리 아이 수영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약해 드릴 거고, 병원에 다닐 때 항상 저희들이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다닐 거고요. 학교에서 상담할 때도 엄마들 영어 신경 안 쓰게 저희들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통역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라든가 병원에 갔다 온 의료 보험료 클레임, 그 다음 보상 환급 처리도 저희들이 다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귀국하신 뒤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올해 지금 귀국하는 집들 일이 정말 많은데, 네. 귀국하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도 많고, 집도 정리해야 되고, 뭐 학적 서류에다가 뭐 계약 종료도 해야 되고, 뭐 그렇고, 한국에 돌아가신 뒤에도 사실은 뭐 저희들이랑 계속 연락하면서 요즘에는 뭐 자동차도 팔고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패키지로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족당 이런 비용은 뉴질랜드 달러 4,500불이거든요. 약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국 돈으로. 처음에 뉴질랜드 입국하신 뒤에 2인 가족이든 3인 가족이든 4인 가족이든 뭐 5인 가족이든 상관없어요. 딱한 번만 뉴질랜드 거기 도착하신 뒤에 미리 뭐 내시는 건 아니고 뭐 3개월 이상 체류 가족들은 현지에 도착하셔서 저희들한테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계약금이 좀 필요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뭐 미리 이제 저희들이 딱두 가지만 봤는데, 학교에서 입학 수속하고 아이들 입학 허가서라는 걸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학교 입학 수속 등록비라고 해서 한 명은 30만 원이고 두 명이 학생이 두명 이상일 경우 50만 원인데, 요거만 일단 한국에서는 계약금으로 저희들한테 납부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뉴질랜드에 도착하시면 이미 뭐 집이랑 모든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도착하신 뒤에 나머지 정착 뭐 랜딩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뭐 뉴질랜드 달러로 4,500불만 한번 내주시면 됩니다. 이 4,500불은요, 처음에 도착하실 때한 번만 내시면 여기서 2년을 계시든 3년을 계시든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10년까지 계신 분도 10년, 계세요. 네, 한 저희 번돈 10년 내고 저희들 있었어요. 5년, 6년, 뭐 10년까지 계시는 분 예, 실제로 뭐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신 분 계시죠. 그래도 뭐 저희들이 그게 보통 이제 엄마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우리 유학원이 크니까
한꺼번에 뭐 20집, 30집 오는데 우리 서비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엉터리 아니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하냐. 여기 타우랑가에 보통 100집, 150집, 뭐 많을 때는 200집까지도 올라갔거든요. 제일 많을 때한 3, 4년 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정착 서비스라는 개념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 뉴질랜드에 입국한 가족들이 뭐 보통 한 2, 30집 정도 될 거예요. 많을 때 가장 많은 12월, 1월에 보면. 그래서 이제 보통 첫 해에는 저희 직원들이 한 10명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그분들을 처음에 초기에 세팅을 다 하고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아마 지원을 하게 될 거고, 유학 2년차, 3년차, 4년차 되면은요, 학교하고 병원, 사고 뭐요 정도 이외에는 본인들이 웬만큼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병원, 학교, 사고 뭐 이런 것들만 저희들한테 부탁, 무조건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저희들이 다 도와드리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엄마들이 이제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일은 사실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은 새로 입국한 가족들 뭐 30집, 뭐 40집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다 모든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한집한 집씩 다 맞춰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엄마들도 다 만족하시고요. 그렇게 시스템이 다 이미 정착이 돼 있고 잘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 경험이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은 유학원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소규모 유학원들이 이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유학원에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 싶으시면 그 유학원에 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느 학교에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저희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은 그 어머님들, 그러니까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탄탄하고 튼튼하고 큰 유학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시국일 때는 좀더 탄탄하고 조금 크고 안전한 유학원으로 오시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뒤에 우리 유학원 자랑은 다시 또한번더 구체적으로 한번더 할게요. 그 잠깐 지금 이제 채팅이 조금 밀려 있어서 채팅에 들어오는 저 질문 괜찮아? 아니 그래도 조금만 볼게요. 채팅을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게 조금 쉬울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다 했습니까? 가장 많이 유학원 한명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장 유학 오기 좋은 나이는 보통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막 이때가 제2외국어를 공부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말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이제 제2외국어를 배우기야. 근데 요즘에는 조금 내려갔다고 봐요. 저희들은 아이들이 성장 속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초등학교 뭐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물론 오는 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초등학교 1학년 만 5세, 6세, 7세, 8세.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요. 가장 보편적인 게 초등학교 3, 4학년 때 와서 보통 한 2년이나 3년 정도 유학하고 가는 가족들이 가장 많은 가장 것 많은 것 같아요. 같아요. 아, 코로나 때문에 뭐 아시아인들 뭐요 걱정 뭐 많이 하실 텐데요. 없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없죠? 개념이. 없죠? 아예 없어요. 아시안이라고 해서 뭐 코로나하고 아시아하고 연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요. 타우랑가 사람들 친절해요. 우리 저 외국인들, 여기는 중국 사람이 사실 안 살아요. 타우랑가 있다 장점을 얘기하다 보면 얘기 나올 텐데, 그래서 아시안에 대한 편견이나 어떤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면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중국 커뮤니티가 워낙 많아요. 인도인들, 중국인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 많지는 않죠. 한국 사람도 한 2만 명 살지만 오클랜드에. 오클랜드랑 좀 분위기는 조금 더 다르죠. 이런 작은 시골에 여기는 뭐 일본 사람도 없고 중국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만 겨우 한 1,000명 살거든요. 오클랜드에 2만 명 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가 뭐 눈에 띄지도 않을 거고, 그런 그 특히 엄마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유학생들밖에 없어요. 교민들이 한국 교민들도 몇명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 오는 거, 중국 아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에는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혼자 와서 유학을 해요.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엄마들도 한국 엄마뿐이고 애들도 한국 아이들밖에 없어요. 뉴질랜드 애들하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뭐 환영하고 대접해주고 친절해주고 엄마들끼리도 친구 되고 잘 지냈던 분들 많고요. 아이들도 이집저집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 사귀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차는 한국에서 가져오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뭐 짐 싸가지고 컨테이너 가져오려고 그러면 한 돈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가구나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해외 이사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저렴한 거 사서 쓰시다가 여기서 팔고 가시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운전하기는 뭐 앤드류가 지금 대답을 한 것 같고요. 운전하는 거 뭐 조금만 연수하면 금방 됩니다. 한 일, 뭐 아빠들 같은 경우는 한 시간도 안 걸려요. 바로 뭐 운전 왼쪽 운전인데 뭐 그렇게 뭐 차량이 많거나 복잡하거나 뭐 도로가 복잡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가장 뭐 심플하게 지도를 봐도 알겠지만 쉽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집을 구입할 수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대부분 다 렌트 집에서 살 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아 그리고 우리가 또 설명해 드릴 만한 게 네 오클랜드 글랜필드 쪽이나 뭐 노스쇼 쪽에 이제 집들하고요. 여기 타우랑가 집도 타우랑가에도 파파모아하고 파이스파 쪽하고. 완전히 새로운 주택단지가 최근 2, 3년 사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이제 전통적으로 베들레헴 동네는 이제 보통 한 10년이 넘어졌기 때문에 거기 집값이 가장 비싸지만 그 동네는 뭐 글랜필드보다 더 좋고요. 파이스파나 뭐 파파모아 쪽이나 이게 신흥주택단지 쪽으로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완전히 우리 유학생 집 중에서는 막 지은 새 집으로 들어가는 그 동네 자체가 다 새 집뿐이니까 그런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저희들도 뭐 좋은 집으로 이제 엄마들이 원하는 가격이 있겠지만 네 그리고 저 인터 이상 같은 경우에는요 버스 내년부터는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버스로 저기 학교 가능합니다. 가디언은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가디언 학생 한 명당 우리 직원 한 명이 붙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저희 유학원 전체가 우리 가디언 서비스를 해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평균 지금 15명 정도가 지금 타우랑가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이제 유학 각 분야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앤드류 선생님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학원 쪽 선생님들이 또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총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학원이 아이들의 가디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대 저희들이 많을 때한 25명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지난 2년 동안 새로 못 들어와서 그게 15명까지는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뭐 최대 인원은 뭐 정하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평균 직원으로 봤을 때 25명 정도까지는 아무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15명 정도 있습니다.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톡으로 부모님하고 저희 다 들어가고요. 학원 선생님까지 들어가가지고 단체 카톡을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전부 다 서로 그 정보를 쉐어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포트도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뭐 행동사항, 발달사항 등이 전부 다 보고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들 그 유튜브에 타우랑가 뉴질랜드 타우랑가 유학원 공식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튜브 혹시 보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그저 유튜브에 가서 뉴질랜드 타우랑가 유학원 공식 채널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렌트 집 이렇게 구경하실 수 있게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이 동네 뭐 동네별로 조금 이렇게 다니면서 샘플링 해서 집을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소개해 주는 비디오도 있고요. 당연히 각 학교 선생님들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줌 박람회 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 초대해서 저희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서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하고 인터뷰한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고를 때는 그 학교 관련 영상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 우리가 해마다 한국에 사실 가서 9월에 박람회를 했어요. 뉴질랜드 학교 초중 여기 타우랑가의 모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유학생부 매니저 선생님들이 한국에 저희랑 같이 가요. 그래서 타우랑가만 단독으로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해요. 그렇죠. 26개 학교 정도가 저희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한 30 많게는 35분의 뉴질랜드 선생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서 이제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9월에는 저희들이 다시 또 선생님들 모시고 갈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못 갔고 올해도 못 갔거든요. 계속 한 7, 8년, 9년째 그런 큰 행사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내년에 9월 달에는 다시 또 이제 서울 코엑스 예약하고 그다음에 저 뭐야 뭐 부산 해운대도 가고 대구나 뭐 전주 쪽에도 좀 갈까 그랬던 중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람회도 할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카페도 물론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많이 보시겠지만 뭐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셔서 보셔도 좀 실감이 날 겁니다. 이제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두루두루 보시기가 힘들 건데요. 일단 저희들한테 서류를 먼저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개별적 상담이 들어가서 학교가 정해지시면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보기가 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요? 질문은 좀 앤드류 선생님이 계속 지금 답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거는 채팅으로 계속 여쭤보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왜 타우랑 가냐?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아, 첫째로 여기가 베이오 플랜트가 굉장히 기후가 온난하고요.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이게 기후적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친환경,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고요.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일조량도 최고로 좋아요. 그러니까 늘 따뜻하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하기에, 이제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현재 지금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 성장이 굉장히 빠른 도시에 들어가 있어요. 한 다섯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요. 깨끗한 이제 뭐 새롭게 이렇게 신흥 도시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쇼핑센터들도 여러 군데 생기고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여기서 이제 오클랜드를 간다든지 뭐 로토루아나 타우포로든지 굉장히 어느 곳으로도 가기에 이렇게 멀지 않은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잘 위치하고 있고요. 국내선 항공으로 해서 오클랜드까지 가는 게 보통 한 30분 걸리고요. 여기서 공항까지 차로는 2시간 30분 걸립니다. 오클랜드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초등학교가 15개 정도, 인터미디어트는 2개, 4개 정도 있고요. 칼리지가 10개 이상 있습니다. 대학은 지금 와이카토 대학이 타우랑하에 있습니다. 인터미디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베들렘이나 준사리 포함하면은 이제 다섯 여덟 개 8개. 뭐 7학년 8학년 초등학교에 합쳐진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 원에서 이어 에잇까지 있는 초등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덟 개를 봐야 되고 칼리지도 많이 있고 대학도 있고 랭귀지 스쿨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아마 날씨가 우리 타우랑가에서는 제일 좋지 않냐. 그다음에 뉴질랜드 물 공기 깨끗하신 건다 아실 테고 아이들 건강 뭐 비염 있는 거, 뭐 아토피 있는 것도 다 나았더라고요. 여기서 한 1, 2년 정도 있으면 그래서 이런 물 공기 깨끗한 그 자연 환경 때문에 아이들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뭐 학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 곳이 있으니까 선택 가능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지의 유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정착 서비스를 처음에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사시는 동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통역 서비스 해드리기 때문에 사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시면 오래 계시고 편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학생들이 한 교실에는 한 명씩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그게 정원 그렇지. 관리 엄격하게 또 우리가 이런 제도를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유학원을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2005년에 이민 와가지고 그때 이제 학교에 유학생들이 못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 만나서 한국에서 유학생들 오니까 유학생 좀 받아줘라. 그래서 교육부 심사와 승인을 거치는 작업을 해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아, 오클랜드처럼 한 교실에 한국 아이들이 네다섯 명씩 막 들어가면 이거는 돈을 들이고 오는데 유학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한 교실에는 딱한 명씩만 받아라. 이런 사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랑. 그래서 이제 전체 모든 초중학교에서는 한 교실엔 한국 아이들이 딱한 명만 들어가요.
참고로 이 나라 현지의 한국인 아이들은 저희들이 안 치고요. 인터내셔널 학생 한 명만 한반에 들어갑니다. 근데 뭐 교민 자체가 여기 타오랑가는 예. 별로 없기 때문에 가서 교실에 갔는데 한국 아이가 굉장히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어제 우리 마운트 망가누이 선생님들 인터뷰한 거 영상이 자막들이 아니라고 보니까 뉴질랜드 익스피어런스라고 영어를 얘기하더라고. 진짜 뉴질랜드다운 도시다. 오클랜드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시안 커뮤니티, 패시픽, 남태평양 커뮤니티, 뭐 사우스 오클랜드하고 노스 쇼하고 굉장히 그 지역별로 좀 특징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차이도 크고. 근데 타오랑가는 전체가 다 중상층 현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좀 많이 존중해 주는 자세도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여기서 아이들 데리고 아빠 없이 안전하게 지내시는데 굉장히 편안해 하신다고 늘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유학원이 여기서 가장 오래된 유학원이고 가장 큰 유학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학교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그 10년 이상 여기서 일하면서 처음 오는 학생들이 겪는 힘든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에다 늘 숙지를 시켜가지고 이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전부 다 이제 베테랑이 되신 거죠. 새로 오는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대해줘야 된다든지 어떤 수업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굉장히 잘 챙기고 계신 거죠. 그래서 더 타오랑아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왔을 때 빨리 적응하고 영어가 제일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어떤 분이 마이크가 조금 켜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 조금만 누구 체크만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떤 분이 한 집이 이제 마이크가 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게 자꾸 들리거든요. 지금 마이크만 조금 누구 켜져 있는지 확인만 좀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지금 너무 자랑이 너무 긴데 야, 타오랑가에서 중요한 거 뭐 이 자료도 뭐 저희들이 다 뭐 카페나 이런 거 인터넷 많이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학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입국할 때 학교 입학할 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동안 1년, 2년 동안 저희 유학원 직원들이 항상 곁에서 뭐 모든 민원 처리를 다 도와드리고 언제든지 영어 문제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면 저희 직원들이 다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아시다시피 뭐 사실 오클랜드랑 비교해도 집 렌트비가 굉장히 좀 저렴해요. 물론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비싼 도시예요. 오클랜드 다음으로 타오랑가가 비싸요. 해밀턴보다도 여기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타오랑가니까 아무래도 좀 또 경제적인 좀 세이빙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집값에서 일단 오클랜드보다는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한국인들이 적죠. 오클랜드에 비해서 일단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모든 같아요. 모든 엄마나 아이들 생활이 모두 영어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늘어나면서 한국 슈퍼마켓, 자동차 정비소, 미장원, 뭐 중국집 뭐 이렇게 몇 가지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생활은 한국 사람하고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뉴질랜드 사회랑 통합해서 화합해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아이들이 유학 기간에 진짜로 좀 누리고 경험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게 지금 타오랑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유학을 위한 최고의 도시다라고 이제 선생님들도 광고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국인 수는 작지만 이런 반찬은 한국인 반찬 가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에도 이렇게 반찬 구매라든지 한국 식품 구매라든지 이런 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전혀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오면서 이제 네. 단순히 영어뿐만 아니라 여행과 문화 체험, 뭐 아이들의 특기, 뭐 개성 활동, 개성, 뭐 특기를 살리는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 이런 것들이 뭐 멀리 30분, 뭐 1시간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바로 집에서 10분, 20분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슈퍼마켓, 도서관, 학교, 그 다음에 뭐 아이들 뭐 방과 후 과외를 하든 학원에 오든 뭐 골프를 가든 승마를 가든 수영을 가든 이게 집 앞에서 뭐 10분, 20분 반경 안에서 모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비용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다양한 액티비티
엄마들로 보면은 라이프스타일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뭐 서핑을 하든 뭐 골프를 하든 승마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쇼핑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이 도시 기반 시설 편의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도 아이들이고 엄마들도 뭐 아니면 아빠들이 온 가족이 오는 경우에 더 즐길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 타우랑과 유학원은 아까 우리가 뭐 많이 했잖아요. 아, 타우랑과 유학원은 뭐 여기 타우랑과에서 뭐 유일하게 뉴질랜드 교육부, 그러니까 교육부가 있고요. 유학 산업을 담당하는 에듀케이션 뉴질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뉴질랜드 국내 교육이고 에듀케이션 뉴질랜드는 해외 유학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그래서 에듀케이션 뉴질랜드에서 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유학원들을 심사해서 공인 인증 유학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유일하게 한국 그 교육진흥청 에듀케이션 뉴질랜드에서 인정하는 타우랑과 이쪽의 현지에서는 가장 유일한 유학원이에요. 가장 엄격하게 심사도 받고 지난 오랫동안 뭐 해왔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타우랑과의 모든 학교로 모든 초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유학원도 저희 혼자뿐이고요. 네, 그만큼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인터내셔널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긴밀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안 되는 것도 올리브가 저 전화하면은 막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건데, 뭐 네. 물론 이제 유학원이 학교에서 유학생을 처음 받을 때부터 저희들이랑 대부분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독점 계약, 단독 계약으로 갖고 있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예를 들어 오클랜드에 있는 유학원에서 애 보내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학교에서. 우리는 여기 현지에 있는 타우랑과 유학원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우리 유학생 안 받아 이래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부모님들을 서포트하고 학생들을 도와주고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지 에이전트가 있는 가족이 학교에서도 편해요. 그게 없는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 유학원에서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에이전트 없이 직접 등록하러 온다고 그래도 학비도 똑같아요. 사실은 학비도 똑같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저 유학원 끼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당신한테도 돌아가는 게 훨씬 서비스가 많으니까 유학원 통해서 오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학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아, 3시 반 정도에 잠깐 인사하러 들어올 거예요. 오면은 알려주세요. 세라쌤 들어오고서 학교 네. 3시 반? 40분?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9월 달에 우리가 유일하게 타우랑과의 모든 학교 선생님들하고 한국에 가가지고 해마다 큰 대규모 유학박람회하는데 요 얘기 좀 할래요? 어떻게 해요? 유학박람회. 아, 대사관에도 뭐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가 사실 26개 학교가 한 유학원이 주최하는 박람회를 따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유학원의 역량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선생님들도 따라오는 이유가 아, 이 유학원이면 믿을만하니까 우리가 같이 가겠다 하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규모가 26개 학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박람회의 규모가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죠. 한 학교에 네. 보통 두 분씩 가고요. 보통 네. 그래서 35분이 정도 가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가고요. 그래서 가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뉴질랜드 대사관 있잖아요. 한국에. 네.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우리 동문 학생들하고 가족도 초대해서 거기서 파티부터 먼저 해요. 선생님들하고 옛날 우리 학생들이 만나는 그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는 그런 파티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코엑스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하는데 하루에 보통 한 120 가족 정도씩은 방문해요. 그래서 오셔갖고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도시 한 도시에서 한 유학원이 단독으로 유학 박람회를 하는 건 거의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한 박람회이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 만나서 직접 학교 어떤지 좀 들어보시고 학교를 이제 결정하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또 그때 우리 또 유학 여기 왔다 간 어머님들이나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와서 통역까지 해줘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막 배운 영어를 써먹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아 여기를 와야 되겠다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예, 눈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뭐 뉴질랜드 여기에서는 현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학을 뉴질랜드 유학을 한국에 뭐 팔고 있는 사실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수출 기업 대상이라고 여기 뉴질랜드 베어 플랜티 지역에 여기 파이널리스트에도 올라가서 좀 파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타우랑가에서 타우랑가 코리안 타임스, 타우랑가 유학원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너무 오래됐고, 야, 그동안의 신뢰나 어떤 그쵸. 전통이나, 그러니까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 뭐 부동산이다. 모든 부동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죠. 뭐 자동차 정비다. 뭐 그래서 모든 타우랑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거짓말도 해요. 나 코리안 타임스에 누구 안다라고 하면서 어떤 베네피트를 받는 집도 있는데 네.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그걸 누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잘 하시지만 코로나에서는 가장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사실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그래서 내년에 12월 3일부터는 이제 신호등 체계로 바뀌어서 백신 패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좀 분리해서 하지만 예전에 이제 백신만 맞으면 옛날에 살던 거하고 거의 똑같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부터는 뭐 그렇게 코로나 걱정 없이 가장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원 자랑이 이게 단가? 너무 많이 길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했나? 근데 뭐 엄마들이 와서 네. 보시면 아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이 말을 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쇼텀으로 해가지고 뭐 한 달 동안 학교를 가본다든지 미리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 방문도 해보고 유학원도 방문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는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쇼텀으로 한 달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장기로 연장을 하시죠. 와서 보면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좋으니까요. 뭐 질문은 이제 잠깐만 이제 우리가 질문. 이 정도를 하고요. 네. 저희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질문을 이제 말로 좀 한번 해보실까요? 뭐 말로 좀 하실 분들이 계시려나요? 마이크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키고요. 네. 네. 네, 이게 맞습니다. 그죠? 네, 그 이걸 어떻게 좀 얘기가 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이가 만 10세 이상으로 혼자서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어야 엄마가 다른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가디언,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만 10세 미만 학생들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에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가디언으로 계셔야 됩니다. 근데 가디언은 이 이민법상 풀타임 공부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파트타임만 오전 9시 반에서 2시 반까지만 파트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대학에 등록하다 보면 오후 3시나 5시까지도 공부하는 풀타임 학생이어야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학생 비자 받으려면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아이도 풀타임으로 공부하니까 이게 겹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또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뉴질랜드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가디언 제도를 운영하는 게 사실은 호주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엄마가 공부하면 아이들 데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는 아이를 중심으로 봐요. 만 10세 미만이면 꼭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와서 케어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전체 화면을 어떻게 돌리지? 뭐 이 박람회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양 사장님한테 원 서류를 보낸다든지 질문 개인 카톡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네, 그뭐 뭐든지요. 저희들한테 카톡이나 뭐 저희 이메일 갖고 계실 테니까 제 카톡 아이디나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 개인적으로 요즘에 보이스톡 카톡 너무 잘 돼요. 그래서 070 번호도 잘안 쓰고 카톡 문자나 뭐 보이스톡 음성 통화나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다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되지?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두 예. 개도 됩니다. 아, 다른 게 아니고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년 4월에만 저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네, 4월 30일 이후에요. 그 전에라도 혹시 뭐 한 1주나 2주 정도 방문을 해서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군요, 네, 입국이. 그 이전에는 외국인들 귀국이 안 되니까 입국 자체가 아, 막혀 있는 거예요. 국경이니까. 예. 그 또 4월 하나만, 30일. 네. 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한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상황에 따라서 그거보다 늦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그 애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저희 시기에 맞춰서, 저희 부모들 시기에 맞춰서 애들이 또 그쪽, 저뭐 전학이라든지 그렇게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학기에 맞춰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네,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매주, 한번 예, 꼭 학기에 맞추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외국, 그러니까 규정이 몇 개가 더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백신 접종 맞아야 되고 음성 결과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4월 달, 그러니까 5월 1일부터라고 본다고 그러면 5월 달에 가령 뭐몇 명까지 관광객을 받을 거며 몇 명까지 유학생을 받을 거며 이런 또 자가 격리 규정도 사실 아직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예, 학교는 다행이다. 매주 월요일 날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7월 뭐 26일이 3학기 시작인데 그 전에 2주 방학이고요. 만약 6월에 문이 열려서 6월 달에 입국했어요. 6월 달에 이제 비자를 받아갖고 6월에 입국하면 오자마자 바로 월요일 학교 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카데미에 저기 세라 선생님 오셨어요. 잠시만 저기 제가 모실게요. 아,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네. 뭐, 다른 질문 계세요? 뭐, 카톡으로 남기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남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타우랑과 유학원이 있고, 타우랑과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과 후에 이제 방학 때, 요런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학원 수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김세라 선생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학원에서 무슨 수업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우랑가 아카데미 김세라입니다. 저희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 이거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academynz.com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접속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실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 소개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카카오톡 이두 가지 아이디가 있는데 홈페이지 하단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이두 가지 아이디 중에 아무 쪽으로 연락을 하셔도 저희가 항상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카데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수업을, 한국에서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더 많은 내용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뉴질랜드에 와서도 학교 수업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아카데미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아이들이 처음에 도착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열심히 또 수업을 하겠지만 영어에 더또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뉴질랜드 선택해서 오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구체적으로 좀 도움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영어 중심의 프로그램을 보자면 아이들이 리딩을 통해서 독서를 하는 거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어로 된 표현들도 배우고 그 다음에 라이팅을 하면서 글을 쓰는 거. 왜냐하면 또 영어가 유창한 심지어 여기 거주하는 우리 흔히 키위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원어민 학생들도 글쓰기 부분은 또 따로 더 준비를 해서 한국에서도 논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 구체적으로는 그 두 가지 맥락에서 리딩과 라이팅 수업을 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스피킹하고 리스닝을 안 하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 부분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을 다 합쳐서 받을 수 있는 수업이 Four Skills, 금방 했던 이 네 영역을 다 다룰 수 있는 수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아까 그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어 집중적인 코스 외에도 저희가 그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과목을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 과목이나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수업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입국 예정인 학생들에게는 뉴질랜드의 영어에 조금 익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온라인 영어 수업을 따로 신청을 하면 미리 수업을 와서 함께 수업하실 선생님들과 미리 수업을 하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신청도 가능하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카톡으로 그 따로 연락을 또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또 상담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원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과목당 약 1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제 한 과목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두 과목, 세 과목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학기제로 여긴 4학기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기마다 그 학원비를 내서 이게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학원비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하게 또 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평균 몇 회 와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그러니까 수업이 보통 한 수업당 여기 뉴질랜드 이제 특성상 과목이 여러 과목을 사실 예체능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국영수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체육도 많이 하고 뭐 골프를 친다든지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하는 야외 활동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원에 많이 오지는 못하고 과목당 평균 한 번 정도를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한 번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면 뭐 영어 수업을 또 일주일에 영어 리딩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라이팅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뭐 두세 과목 정도를 등록을 하고 각 과목당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꼴이 되는 거죠. 평균 한 두세 번 정도. 이것도 뭐 물론 이제 엄마들이 이제 집에서 뭐 아니 학원에 나는 뉴질랜드 학원 안 보내고 학교 수업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엄마들이 와서 처음에 학교 적응할 때 빨리 조금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 수학을 급하게 하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영어만 한 두 번 정도 일주일에 데리고 와서 90분 보통 수업 한 번 네, 한 번 와서 90분 수업. 그러니까 최대 인원은 최대 인원은 6명. 6명 교실. 보통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네, 게 네 명으로 한정을 해서 네. 수준별로 웬만하면 나누려고 그렇죠. 하고 작은 있거든요. 공부방에서 뉴질랜드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리딩 전문 뭐 선생님하고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과외 받고 또 라이팅도 뭐 과외 받는다 뭐 요렇게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성을 좀 많이 두려고 해서 선생님들마다 각 과목의 특수성을 좀 두려고 많이 네, 그렇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초빙을 해서 지금 현재 계시고 키인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그다음에 한국 선생님들이 또 한국어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세 분이 그렇죠. 함께 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막 오셨을 때는 사실 아이들이 리스닝하고 스피킹 부분을 엄마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학년을 낮추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스피킹하고 리스닝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는 사실 리딩, 라이팅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피킹하고 뭐 리스닝, 그러니까 스피킹 쪽 수업을 먼저 시작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조금 이렇게 뭐 초중고 상관없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주 정도, 아니면은 뭐 10주에서 아니면 20주, 그러니까 3개월 뭐 6개월 정도는 처음에 좀 오랄 랭귀지로 영어, 잉글리시를 좀 시작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잘 학원 프로그램에서 뭐 상담해서 엄마들이 무슨 과목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은 네. 얘기해서 상담해서 아마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혹시 그 가디언 학생을 유학을 보내실 네.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서 가디언 서포트의 내용을 좀 보자면 네. 네. 저희가 일단은 아카데미 수업이 있는 경우에 뉴질랜드 특성상 학원 차량이 따로 있진 않고 보통의 학부모님들이 같이 오셔서 픽업을 하고 드랍을 하시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서포트가 가디언 학생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고 해서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가디언 학생들은 특별히 픽업하고 드랍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고 하교하면서 아카데미에 들려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 집에 갈 때도 저희 아카데미에서 드랍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아이들이 보통 가디언 학생들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 지금이 지금 딱 그 시기인데 아이들이 그 내신하고 외신 시험이 있는데 외신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뉴질랜드가 또 그 부분이 또 다른 게 외신 시험, 익스터널, 저희가 익스터널 이그잼이라고 하는데 외신 시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고 시험만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픽업하고 드랍하고 하고 또 점심도 같이 저희랑 먹으면서 같이 선생님들에게 추가적인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카데미 수업이 없다 하더라도 수업 끝나고 공부하고 가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픽업을 해서 아카데미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 다시 이제 집에다가 드랍을 해주고 그런 서비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밥도 같이 많이 먹죠. 그렇죠. 네. 홈스테이하는 우리 가디언 관련 학생들의 그 케어는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학교에서 일단 서포트가 오고 유학원에서 이제 도와줘야 돼요. 생활 부분 이제 홈스테이에서 지내는 생활 부분 아이들이 뭐 휴대폰 고장났다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학원에서 학업적인 부분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통합해서 각 레포트를 받아요. 학교에서도 받고 학원에서도 받고 유학원에서도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이 발 뻗고 주무셔도 돼요. 그러니까 유학원 여기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뭐 학교, 학원, 유학원들이 촘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홈스테이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제가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취합을 해서 부모님들한테 알려주고 또 학원에서는 아이들 학업 성적 같은 거 알려줄 거고 학교에서는 학교 성적표 나올 거고 그거를 저희들이 다 한국말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고 그래서 아이들 혼자 보내는 것도 아주 마음 편하게 너무 걱정하지 않게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네. 그 진학 관련해서 진학 상담하고 컨설팅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저희 이정수 선생님께서 오셔서 설명 연결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우리 학원에 잘생긴 미남 제이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타우랑 아카데미 진학 컨설팅 맡고 있는 제이 이정수라고 합니다. 아, 간단하게 진학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국의 고등학생들, 지금 뉴질랜드에서 11학년에서 1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프로그램이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뉴질랜드에서는 프라이머리, 인터미디어트, 그리고 칼리지 주니어, 칼리지 시니어로 나가게 되는데 이 칼리지 시니어 기간인 11학년에서 13학년, 이 기간을 NCEA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학력 인증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학사 자격증이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석사 자격증이 나오죠. 이것처럼 뉴질랜드에서는 이게 고등학생부터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면은 NCA 레벨 1,
이 자격증이 나오고요. 2학년을 마치게 되면은 NCE 레벨 2, 그리고 고3 13학년을 마치면은 NCE 레벨 3가 되는데 이게 레벨 3 자격증이 대학 입학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국하고는 좀 달리 뉴질랜드 이 고등학교 과정은 마치 대학교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그 과목에서 크레딧을 받아서 그걸로써 이제 레벨을 올려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공통 수학을 한 다음에 수원 수투를 하는 것 같이 뉴질랜드에서는 매스 레벨 1을 해야지 레벨 2, 레벨 3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벨 1을 안 하고 레벨 2, 3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한국에서 공통 수학을 안 하고 수원 수투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처럼 레벨 1을 안 하고 레벨 2, 3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거의 승인을 안 해줍니다. 학교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한계가 있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대학 어떤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리하고 미적분 레벨 3를 요구해요. 그럼 이 학생이 레벨 1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했어야겠죠. 이 정보를 뉴질랜드 학교에서도 알려주지만 학원에서 더 정확히 알려주고 그리고 또한 뉴질랜드 문화가 한국과는 달리 현재에 만족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목표를 높게 잡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학을 와서 그냥저냥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높게 잡고 내가 원하는 학업을 이루기 위해서 진학 컨설팅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필수이고 여러분이 오시면은 저희가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와줄 예정입니다. 학원에서 지금 여기는 지금 고등학생들이 지금 아직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때 와서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4년, 5년 동안 이상 뭐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도 오니까 18학년을 낮춰서 그때 와서 뭐 3년, 4년, 5년 정도 유학해서 뉴질랜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갈 거냐, 뉴질랜드 대학으로 갈 거냐, 호주 대학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전 세계 홍콩, 싱가포르 대학에 간 아이들도 있고 캐나다로 간 애들도 있고 뭐 영국, 미국도 뭐 사실 지원은 가능해요. 뉴질랜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뉴질랜드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은 유학원이나 학원에서 컨설팅, 진학 담당 뭐 이게 물론 학업 성적을 바탕으로 한 파스웨이, 그러니까 진로 상담 같은 것도 저희 유학원하고 학원하고 같이 좀 제공해드린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도착하신 뒤에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소리도 좋고 노래 한번 노래 한번 왜? 네, 오시면은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자 올리브 선생님 다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여태까지 이제 종합 정리해가면서 질문을 좀 받을게요. 물론 이제 카톡으로 계속 질문을 보내주시는데 지금 마이크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게 뭐 사실은 2시까지로 예정이 돼 있지만 좀 질문이 늘어지면 저희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연결해서 지금 한국에서 앉아 계시는 김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요, 1월쯤에 이제 발표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자가 격리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뭐 7월, 저희 생각에는 7월부터는 입학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왜냐하면 여기는 학교가 한 교실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리에 한정이 있어요. 특히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네, 자리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일단 상담 받으시고 그 자리 확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생각에는 물론 이제 기간이 만약에 7월에서 뭐 밀린다든지 앞당겨진다든지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하지만 학교 자리를 찜해 놓으시는 거는 가장 우선순위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상담하실 때 학교 상담하시고 학교부터 정하고 그 자리부터 찜하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를 결정 네. 학교를 결정한 뒤에 뭐 무슨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학교를 결정하고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는 것까지는 돈이 들어가진 않아요. 학교에다 돈을 내거나 이러진 않아도 되고
한 학교당 예를 들어서 3학년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한 학교당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많아야 네 자리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귀국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빈자리가 어느 학교든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2년 동안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들이 아 나는 이 동네에 특별하게 이 학교가 꽂혔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한 두세 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미리 저랑 상담하고 학교의 자리만 입학 허가서만 먼저 받아두세요.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는 뭐 2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1년 내내 이 자리는 내년도 자리는 이 학생 거다라는 확인 서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받아놓고 입국 날짜가 나오면 입국 가능한 날짜가 나오면 비자가 나올 비자 수속을 시작한다라는 날짜가 나오면 이제 보통 한국 출발 한 두세 달 전에 그때 본격적으로 학교로 해외 송금해요. 학비를 해외 송금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학비를 학교로 보내고 나서 저희들이랑 이제 비자를 만들면 예, 되는 거죠. 네, 비자 수속하시면 되죠. 아직은 뭐 자리가 뭐 그렇게 아직은 있죠. 네. 올해 계속 이제 지난 2년 동안 계속 귀국만 했고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리가 많아요. 근데 이제 국경 개방 일정이 좀 발표가 되고 나서 요즘에 좀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12월 중에 이제 아마 이제 계속 뭐 아마 학교를 결정하는 가족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도요. 특히나 그러니까 3, 4학년, 3, 4, 5학년에 계신 분들은 미리 미리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 방학이 12월 15일, 16일 날 요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학교 입학 수속도 12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요게 긴 여름 방학 기간 중이라 요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일을 안 하세요. 크리스마스, 신년 연휴, 여름 방학 기간에. 그래서 12월 15일 전에 학교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진짜 내년에 2월 달 학교 개학하고 나서 학교를 선택할 거냐 그 중간 기간에는 지금 학교를 업무를 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있는 거 없습니까? 뭐 채팅에 질문 있는 거 저희들이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고등학교 1학년이면 학년을 좀 낮추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1학년이에요. 여기 오면 이어 11인데 내년에 고 1학년이라고 그러면 이어 10학년, 이어 10 한국의 중3 과정 2학기 7월에 들어가서 6개월 정도는 중3 과정 하고 그 다음 해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올라가는 게 정석일 겁니다. 저희가 만 10세 이상이 되면 혼자서 오는 유학이 가능하세요. 근데 처음에 어머님하고 오셔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이제 어머님은 가디언하시고 아이는 학생 비자로 있다가 어머님이 귀국하시고 학생 혼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1년만 낮추고요. 대신에 대학교 갈 때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여기서 3년 동안을 고등학교를 다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학교 밑에 있는 그 전문대학 과정, 디플로마라는 과정으로 들어가서 1년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 학사 과정으로 편입하는 게 있고 또 따로 폴리텍, 한국에도 폴리텍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문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학사 과정까지 있는 이런 전문 기술 대학이 있어요. 국립대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에 뭐 2년짜리 디플로마, 한국어로 치면 이제 약간 전문 대학 같은 코스를 2년을 마치고 그다음에 종합 대학으로 진학을 해도 되고 만약 기술 자격증을 따서 뉴질랜드 취업해서 영주권을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이 많아요. 이게 파스웨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진학한 뒤에 파운데이션 코스 뭐 그러니까 전문대학 같은 폴리텍 같은 대학교 아니면 종합대학교 밑에 서티피케이트 레벨 4 과정 이렇게 진학을 해서 뭐 취업할 건지 더 상급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건 다 나중에 학생들의 이제 성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담하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엄마하고 아이가 올 경우에 엄마는 가디언 비자를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엄마가 여기 계시면서 주 20시간 미만으로 조건 전환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빠까지 같이 오시는 경우에는 아빠가 만약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셔가지고 랭귀지 스쿨이라고 해서 어학원을 등록하실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학원의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그걸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 조건이 가능해질 수 있는 어학원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빠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9개월 관광비자 동안에는 저 일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체류하실 때 9개월 방문비자, 관광비자 기간이 끝나고 랭귀지 스쿨에 등록해서 학생비자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비자로 바꾼 뒤에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가디언 비자 엄마들도 주 20시간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도 가디언인데 일은 안 하고 나도 엄마 가디언 비자인데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학교 가 있는 동안 엄마도 랭귀지 스쿨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가능합니다. 그 가디언 비자 그거 가지고도요. 그 가디언 비자에서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가디언 아이들이 보통 12월에 학교가 끝나고 나면요 한국으로 가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지내다가 학기가 시작하는 1월 말 정도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가지 않고 12월 달에 여기 있는 현지에 있는 홈스테이라든지 한국 홈스테이에 머물다가 바로 그 다음에 학년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학교 결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제 한국에서 학비를 내고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출발하기,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국하기 두세 달 전에는 결정을 해서 한국에서 학비 내고 비자까지 받고 오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비행기 표 사서 애들 보내요. 그러면은 뉴질랜드에 오면은 3개월짜리 비자를 받아요. 3개월짜리 관광 비자라는 걸 갖고 들어와서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이 데리고 가서 물론 학교는 입학해요. 그 3개월 동안은 관광 비자로도 입학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거든요. 관광 비자로도. 그 3개월 처음에 학교 다니는 중에 저희들이 학비를 추가로 내고 이제 1년짜리, 6개월짜리 학생 비자로 전환도 하긴 했습니다. 학생들이 혼자 올 경우에.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뭐 듣기만 하시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잠깐 기다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아무래도 채팅으로 질문하시는 게 좀 편하시긴 하겠죠. 그죠? 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채팅에 들어온 거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위로 조금 올라가 볼까요? 평균적으로 질문. 말씀하세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원은 뭐 방과 후에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방학 때도 매번 특강을 합니다. 방학 때마다 이제 뭐 아침에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방학 때 조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저희들 현지 추세가요. 칼리지 9학년이나 이제 10학년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13학년까지 보통 졸업할 때까지 머무는 경향이 많이 많아졌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여기 학력고사라고 할 수 있는 NC에 대한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아이들을 이제 가디언 관리를 하면서 이 학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걔들의 과목 선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크레딧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은 크레딧과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좋은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학원하고 그다음에 학원하고 학교하고 3자가 협력해서 굉장히 많은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정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학교를 정해서 이제 13학년 졸업하고 가는 학생들 중에도 여기 이제 봉사 활동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준사립 학교인 베들레헴에서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 봉사 활동을 점수화 시켜가지고 서류화 시켜서 이제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한국의 대학을 지원할 때 굉장히 플러스 포인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봉사 기회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 레드크로스나 예. 적십자라든지 뭐 세인트 뭐 그런 이제
학교 안에서 기본 커리큘럼 안에 봉사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워크데이라든가 밖에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떤 서티피케이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로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 중에 칼리지 학교 중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에서 전 세계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학교가 어디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사실 어느 고등학교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성적의 문제죠.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굳이 미국, 영국 대학교 많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뭐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기서 뭐 저렴하게 학비 융자 받고 학비 지원 받고 학생 수당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그냥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 때 가는 잠깐 갔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고등학교별로 차이는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걸스 칼리지 나오고 서울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연대도 들어가고 보이스 칼리지 나와서 뭐 호주에 좋은 대학 가고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진학률을 학교 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아이들이 성적이 다 우수하게 나오고 본인이 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학이든 진학이 가능, 그러니까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희들 여기서 이제 졸업하고요. 오클랜드 대학의 뭐 엔지니어링 코스라든지 아니면은 티처스 칼리지의 뭐 티칭 그러니까 매스 티처가 된다든지 뭐 화학 선생님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가지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영주권 신청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아무도 없으시네. 진짜 말씀 좀 해보세요. 오늘 그룹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사람들 많은 데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가 봐요. 아까 또 똑같은 질문인데 이제 만 10세 이하 자녀는 엄마,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가디언 비자로 계셔야 되고요. 그 가디언 비자는 풀타임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대학교는 대부분 다 풀타임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 대학교 부설 랭귀지 스쿨, 대학교 부설 어학 연수도 마찬가지로 풀타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디언 비자이면서 풀타임 대학 어학 연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간혹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한 명이 와서 가디언 하고 한 분은 유학 휴직 대학 부설 랭귀지 스쿨 다니고 이분은 학생 비자죠. 가디언 비자 아빠, 엄마는 학생 비자. 그래야 만 10세 미만이 됩니다. 가령 만 10세 뭐 그거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빠 만 10세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엄마 혼자서 와서 아이를 케어하고 엄마 공부까지 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대학교가 그냥 뭐 출석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레포트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아이 픽업하는 시간 이런 것들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아침에 아이 내려주고 엄마 대학교 가고 또 애가 끝나고 엄마는 늦게 끝나고 그러면 아이는 먼저 끝난 아이는 어디서 있을 거며 누가 도와줄 거며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해보면 아마 그게 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거를 좀 아실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는요, 그 초, 중, 고등학교는 없고요. 아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학교에서 다 학교 이제 갖고 다니는 그 교과서는 없어요. 학년별 통일된 교과서는 없고,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 인터미디어트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즘에 이제 노트북이나 랩탑 같은 거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데서 하는 거고요. 따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는 고등학교까지도 뭐 학교에서 다 모든 교재를 빌려주고 빌려주니까 따로 구입해야 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특별히 뭐 과목별로 조금 교재비가 나가는 과목이 있어요. 실기 과목이나 이런 것들만 빼면 뭐 그런 교재 구입비는 별로 뭐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를 학교에서 쓰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준사립 학교 같은 경우나 보통 인터미디어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구입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인터미디어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은 아이패드를 1인당 한 명당 하나씩 제공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방학 중에 아까 뭐 홈스테이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단 뉴질랜드 집들은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칼리지로 오는 저 요 유학생들은 한국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많이 와요.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가장 많이 옵니다. 타우랑가로 유학 오는 학생들의 저 숫자를 보면 보트모타이 칼리지 같은 경우는 5년제잖아요. 그중에 제일 많을 때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반절이 대부분 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도 있고 유럽 쪽 아이들이 유학생들이 혼자 와서 보통 6개월, 1년, 막 2년 막 이렇게 유학을 해요. 중국 애들이나 인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타우랑가에 거의 없습니다. 유학 오는 아이들이 별로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아직도 중국, 홍콩, 대만 쪽 아이들이 태국 아이들이 조금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아이들도 학교당 우리 유학생들 보면 중2에서 고3까지인데 보통 10명에서 20명 내외예요. 학교별로 고등학교 애들을 보면 많지가 않죠. 전체 학교 재학생들이 2,000명인데 그중에 한국 아이들이 뭐 10명에서 많아야 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끼리 뭐 모여서 뭐 방과 후에 밤에 돌아다닐 때도 없고 그죠? 네, 너무 조용하죠. 그냥 애들이 심심해서 죽으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이제 토요일에 데리고 놀러도 다니고 네. 오클랜드 쇼핑도 가고 이러긴 하는데 아이들이 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공부하고 집에서 학교 숙제하고 그다음에 홈스테이 친구들하고 뉴질랜드 집이면 뉴질랜드 사람들하고 같이 언어뿐만 아니라 그 가정 문화까지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아이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고 뭐 아이들 인성이나 한국인 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왜 비싸냐 한국인 집이 이러는데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집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빵이랑 뭐 야채 뭐 고기 정도 이렇게 먹는데 먹는 게 조금 아무래도 적고 좀 부족하니까 한국인 집으로 가면 우리 한국 엄마들이 밥, 김치, 뭐 반찬, 고기 뭐 이런 거 다 집에서 진짜. 먹는 거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도 정말 좋거든요. 도시락도 차이가 있죠. 그냥 네. 뭐 아무래도 물론 이제 키위 집에 가도 뉴질랜드 집에 가도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해 먹어도 되고 뭐 자기네들이 도시락을 조금 더 학교에 가면 캔틴 매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 먹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학교 끝나고 나서 한국 슈퍼에 가서 라면이나 뭐 김밥 같은 거 먹어도 되고. 근데 한국인 집에서도 있는 게 사실 아이들 처음에 왔을 때는 언어적인 부분이나 음식 부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굶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한국인 집에서 조금 편하게 잘 먹고 적응하고 그러고 나서 영어가 좀 된다 그랬을 때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홈스테이를 옮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국인 집하고 뉴질랜드 집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 여기서 6개월, 여기서 1년, 여기서 뭐 1년 뭐 이렇게 해도 뭐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요. 누구도 아무도 대표로 아무도 대표로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우리 쌍둥이들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아, 네 사장님 제가 운전 중이라서 좀 틈틈이 네. 듣긴 했는데 혹시 제가 듣기로 그 초등학교에 네. 외국 학생을 관리하는 선생님 중에 한국인 또 있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학교는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그거 이제 그린파크 초등학교하고 오투모에타이 인터미디어트에 한국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린파크는 이제 없어요. 아 그린파크도 이제 내년에 한국 유학생이 네. 과연 몇 명이 들어올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게 이제 학교 이제에서 엄마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의사소통하는 연락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린파크는. 이것도 이제 유학생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일을 하셨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이분이 쉬실 거예요. 유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두세 명밖에 학교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뉴질랜드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그걸 할 거예요. 엄마하고 학교하고 연락하는 게 오트모타의 인터미디어트도 마찬가지로 내년 초에 한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세네 명으로 확 줄어들어요. 보통 20명이 넘는데 오트모타 인터미디어트. 그래서 이 영어 이솔 담당 선생님이거든요. 그분 학교에서 수업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인데 이분도 좀 내년에 좀 상반기에는 좀 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학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나 우리 유학원 직원들이 엄마들 대신해서 물어보고 학교에 같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한국 선생님이 학교에 있다 없다는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인터내셔널 선생님들이 워낙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어머님들이 조금만 얘기를 하든지 뭐 요즘은 구글 트랜슬레이터도 잘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캐치를 빠르게 잘 하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선생님들하고 바지가 좋아요.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엄마가 말한 바지 있지? 너무 시커마가지고. 아이고 지금 마이크가 누가 더 켜졌네. 우현진님 네. 마이크가 켜져 있나 봐요. 네. 질문을 하세요 우현진님도. 그 이제 유학원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물론 네. 이제 유학생 그 저 교장 선생님한테 가야 될 게 있고 교감 뭐 예를 들어 유학생부 매니저 선생님한테 갈 게 있고 그다음에 영어 이솔 선생님한테 갈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랑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학교랑 의사소통하고 엄마랑 학교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유학 기간 내내요.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이 유학생 어머님들하고 학교 인터내셔널 쌤하고 이렇게 단톡으로 묶어놨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래서 공지 사항이 내려오면 만약에 영어로 이제 번역이 필요하면 뭐 양 사장님이든 누구든 우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번역을 해드려요. 그래서 공지 사항 내려오는 것들도 전혀 별로 불편함 없이 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한국인 선생님에 대한 필요가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심지어 뭐 마운트 인터미디어트의 그 브렛 선생님 계세요. 그러면 네. 이제 영어로 된 메시지를 이제 먼저 보내고 그거를 자기가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요. 뉴질랜드 선생님이 한국말로 막 문자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예. 구글 트랜슬레이터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뭐 네이버 카카오도 있지만 제법 쓸만해요 이제.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유학원이 항상 여러분들 맞습니다. 옆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도 혹시 또 질문 없으세요? 우리가 너무 잘했나? 질문 아마 없나? 개인적으로 양 사장님한테 카톡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나중에. 아까 시간이... 아까 그 저기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4월 30일 날 뉴질랜드 국경을 전 세계 관광객들한테 문을 열겠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아주 반가운 뉴스예요. 내년 중에 이게 외국인들 입국이 지금 뉴질랜드에 가능하다. 그게 4월 30일부터 가능하다. 이거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고요. 대신에 이제 그게 이제 페이지드 오프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순차별로 시기를 나눠서 심지어는 비자 카테고리별로 학생 비자, 관광 비자, 뭐 기술 이민자, 뭐 워크 비자, 뭐 이런 식으로 비자별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12월 중에 국가에서 이제 다 정부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현재 발표로서는 이제 집에 가서 셀프 아이솔레이션 앳 홈이거든요. 집에 가서 아니면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라 이렇게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 엄마들이 왔을 때 아니면 홈스테이 학생이 왔을 때 이게 홈스테이 집에서 과연 이 학생을 받아줄 거냐, 어떤 규정을 어떤 집에 맡길 거냐, 대학생들은 기숙사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런 세부적인 그 계획이 12월 중에는 아마 크리스마스 전에는 다시 발표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4월 30일 이후에 아 외국인들 뉴질랜드 가겠구나 아주 반갑다 이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12월 중에 이제 발표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는 내년도 1월 말 그러니까 5월 1일 날 뭐 입국하신다고 봤을 때 우리가 3개월만 해도 지금 뭐 4, 3, 2월이잖아요. 그래서 1월 말 뭐 2월 초에는 어떤 구체적인 이제 시행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준 박람회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실제로 학비 납입하는 거, 뭐 비자 신청하는 거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줌으로 박람회로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카톡 질문도 없네요. 이제 조금 앤드류 쌤? 네. 이제 좀 우리가 너무 많이 했나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4시 10분. 10분입니다. 아, 좀 지났군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시간 내내. 두 시간 내내 그냥 아주 고생하셨어요. 뭐 진짜요.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엄마 읽어보요? 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두 시간 더 토요일 엄마 읽어 아침에 언제든지 뭐야? 내 카톡이나 뭐 이메일 다 엄마 읽어 뭐야? 되실 거예요.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또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각 가족별로 저희들이 070이나 보이스톡 하면서 가족별로 저희들이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1월에 다시 박람회 열면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몇월 달에? 1월? 아, 1월? 준박람회. 아, 준박람회요. 우리는 또 어떤 분들은 내년 9월에 한국에서 뵙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은 끌게요. 어떻게 끄는 거야?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꺼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못 끄고 있네.